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 식입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면서 유튜브 방송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그런데 정작 MBC는 유튜브 모 방송사를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이슈도 큰 것도 아닌데 MBC, JTBC 모두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뉴스타파라는 방송인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관련돼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이상한 야한 영상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된 방송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그 외부 취재에서 네. 나온 그러한 소식인데 이것은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희 애국순찰팀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해서 집중 취재를 했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애국순찰팀이 지금 국회 앞 1인 시위를 8일째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급히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국정감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말 국민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말이죠.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국정감사 크게 기대를 못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지금 야권이 굉장한 동력을 잃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국정감사가 정말 국정감사다운 그 감사가 되겠느냐 싶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가 거론되는 거 봐서는요. 국정조사 감사할 것이 많긴 많나 봅니다. 지금 일련에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돼갖고 말이죠. 유죄가 인정이 돼갖고 민노총 노조원들이 퇴출이 됐는데 서울시가 이분들 중에 30명 이상을 은근슬쩍 복직시켰다는 엄청난 놀라운 뉴스가 나오죠. 또 오늘 말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그 경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얘기까지 나오고요. 서울교통공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벌체제 고용세습 11.2%라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 고용세습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국정감사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는 와중에 요 며칠 국회 앞에는 대부분이 뭐 노조, 민노총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애국수찰팀 그리고 또 뭐 수자력, 원자력 공, 노조, 노동조합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슈를 가지고 앞에서 국회 앞에서 시위, 기자회견 하는 건 봤는데 어느 날부터 무언가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어제 오늘 느끼게 되는데 오늘 역시나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 지금 신의 한수가 얘기한 대로 MBC가 취재를 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보면 주관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금 도둑 잡아라. 그런 다음에 끝에 네 글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뉴스타파가 슬쩍 껴 있어요. 뉴스타파. 이 뉴스타파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으로서 그 지금 MBC의 사장이죠. 최승호 사장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뉴스타파인데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세월호 뭐 광우병 등등에서 아주 극좌 성향의 그러한 그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BC 사장으로 등극되어서 공영방송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뉴스타파 아직도 건재하게 어떻게 보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이 뉴스타파가 주관이 되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거기에 역시나 MBC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요. 여러분들 여러 부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주민의 호소 그렇죠? 예, 집안 붕괴로 인해서 아파트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말이죠 노동조합에서 그 핵발전소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는 그 원전을 폐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따져 묻는 그러한 그 시위도 있고 한데 그런 곳에는 MBC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이 민노총 얼마 전에 민노총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기 이제 민노총의 그 지도부 같은데 그러한 분에 대해서 지금 MBC가
인터뷰를 직접 하고 있는 장면. 이것은 오늘 보신 건 아니고요. 저 영상은 그저께 저희가 미리 자료 화면으로 담아놨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MBC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뉴스타파가 주관하고 있는 뭐 세금 도둑을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 이름도 말이죠. 듣도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너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는 무슨 어떠한 걸 좀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이 뉴스타파가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투명사회를 위해서 정보 공개, 그럼 이거 당연히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이 업무 추진비 그렇죠. 열람. 청와대. 청와대 업무 추진비 이 문제점, 이거 열람해달라고 심재철 의원님 또 열람을 하셨는데, 이걸 뭐 법의 잣대로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 뉴스타파에서 실제 오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것을 질타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와대 업무 추진비라든가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 내용은 전혀 없고요.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저희 국민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듣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금 조사를 하겠다. 예,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의정 활동에서 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돈 어떻게 썼는지 한번 싹 봐갖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삼겠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역이용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문제가 있다. 뭐 김동연 국무총리가 부총리죠. 사회부총리가 얘기한 맞습니다. 부분이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심재철 의원한테 당신 쓴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분들이 그 뉴스타파와 함께 지금 기자회견을 했던 이분들의 요구는요 그런 겁니다. 국회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용역 비리, 이것을 밝히겠다는 뜻인데요. 뭐냐면 연구 보고서와 함께 그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일견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보다도 훨씬 문제가 먼저 되고 있고 규모가 큰 이 업무 추진비, 청와대 등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런 방구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오비일학이랄까요? 뭐 까마귀 날자 못 떨어진다고 지금 불연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박원순, 이재명 등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피튀기게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국정감사에 좀 동력을 실어서 국민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요차에 요 며칠 한 2, 3일간 이런 뉘앙스의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지금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도로다가 이러한 것이 지금의 이 타임에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거기에 MBC와 오늘 같은 자료에 보시면 JTBC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MBC와 이 JTBC 양대 방송사가요. 그 안에는 국회 앞에는 애국수찰팀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주제가 많이 있어요. 정말 민생에 관한 것도 있고 저희가 주장하는 여론조작의 주범 김경수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도 있고 내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근 한 40분가량을 말이죠. 의도된 대로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거, 뭐 흔히 말해서 지금 얘기하면 비정규직 철폐. 근데 이 비정규직 철폐는 말이죠. 민노총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본 고용세습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노조에서, 그리고 가짜 어용노조 자기들이 내쫓으면 되잖아요. 예. 이런 데는 외면하고 마치 제도권하고 무슨 딜을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중심에 이 보도 채널은 항상 MBC 문화방송이라는 거. 아, 그러니까요. 뉴스타파, MBC, 최승호, 뉴스타파, MBC 사장, 뉴스타파. 과거 운영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PD로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PD로 있었으니까 뉴스타파에서 지금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거기가 주관하면 기자 보내, 뭐 이런 거. 이거 철저히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가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자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말이죠.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거 자유한국당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뉘앙스가 보입니다. 뉴스타파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 공격에 앞장섰고 당연하죠. 대기업 재벌 여기에 그렇죠. 앞장선 비난에 앞장선 그런 언론사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MBC가요 이 국민의 그 시청 지지율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MBC는 공영방송인데 지금 시청률에 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최승호 사장이 등극한 이후에 더 많은 그러한 그 막대한 그 자금을 투입해서 말이죠. 지금 MBC가 건재하게 있는데 실제 투입된 그 세금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시청률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걸 확인한 바로는 요 며칠 확인한 바로는 MBC의 본연의 임무는 우리 공영방송으로서 국민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권한에 대해서 또는 특정 권력에 의해서 권력에 대해서 또는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지정된 방송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그러한 행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그 공영방송이라면 아우러서 모든 걸 취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항상 올 적마다 자기들이 표적으로 관심을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민주노총 집회라든가 기자회견 또는 그러한 성향의 그 조직들의 단체들의 취재 외에는 전혀 다른 국민들의 울부짖음에는 무관심한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도 지금 자료가 있으면 보이겠지만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그 회견 내용에 보면 저희 사람 숫자를 보면 8명입니다. 여러분들. 참여자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거기에 기자 포함 스태프들은 9명이었습니다. MBC와 그러니까 JTBC 합해서 말입니다. 이게 뭐죠? 예, 저렇게 달랑 현수막 하나 놓고 국회의원 연구 용역 비리 철저하게 밝혀라. 이게 이슈인 것인지 청와대 업무 추진비 국민의 혈세 낭비 이거 철저히 밝혀라.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데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보다는요. 어떠한 특정 조직의 특정 단체의 어떠한 주관된 것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정말 참 뭐 어이없었습니다. 뉴스타파, MBC 뭐 어떻게 보면은 최승호가 두 군데 다 아주 주요 직책을 맡고 있고 지금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이거 철저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자가 왜 여기만 쫓아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도 집회에 나가서 활동하셨는데. 네. 뭐 젊은 분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 그 대표도 여러분들 나오고 있고, 국회 앞이 중요합니다. 왜냐, 국정감사,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달, 이제 앞으로 한 열흘 후면 말이죠. 20일에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을 여권의 문제점을 또 지자체장 그리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발설하고 폭로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뻔뻔스럽게 연합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아주 웃으면서 말이죠. 여유만만이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또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 말이죠.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범죄인에 대해서도 말이죠. 능력만 있으면 모든 범죄도 덮어질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 연합뉴스의 방송에서 말이죠. 저러한 자막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 피고발자, 고발자 신분 등등 그리고 의혹 제기가 많은 수많은 이러한 공인 이재명 도지사가 국감에서 말이죠.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후보까지 해서 권은희 의원까지 해서 이 이재명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웃으면서 소리내서 웃으면서 여유만만의 자세를 보인다. 이것은 말이죠. 집에서 연습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평상시에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저런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준엄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서 경청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앞에서 소상하게 알려줘야 할 공인의 자세가 없고 오히려 말이죠. 개그맨스럽고 얼마 전에 이 이재명이요. 이게 충분히 저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SBS입니다. 자기 부인 데리고 예능 프로에 한동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재명 그리고 과거 박원순 시장의 그 정부 부시장이었던 기동민, 예, 김경수
서울경찰청 출석할 때 옆에서 말해 졸졸 따라다녔던 기동민 의원 이런 자들이 SBS의 예능 프로에 말이죠. 나가서 저러한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겉과 속이 다른 연출, 연출법, 탤런트 기질 뭐 이런 것을 답습했는지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예, 점수로 따지면 0점, 마이너스인데 말이죠. 행동하는 거는 마치 100점짜리 지자체장처럼 저렇게 권모술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오늘의 이러한 모습들이 박원순의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모습과 이재명의 뻔뻔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 뉴스타파와 같은 이러한 조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막갖다 이름을 붙입니다. 예, 세금 도둑 잡아라. 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런 센터가 어디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만든 거지 그 센터가 어디 있어요? 뭐 오토바이 센터입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 천지에. 예? 그런 거를 말이에요. 그런 현수막에다가 예, 해갖고 현수막 가게 가갖고 한 6, 7만 원 주고 하나 만들어갖고 말이죠. 노란 색깔에다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 나와가지고 서로 8명에서 붙들고 말이죠. 그것을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고로 방송국이 엄청난 규모잖아요. 문화방송. 그러한데 기자들이 말이죠. 그런 걸 찍어서 홍보하고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JTBC 예, 시청률 높다고 자랑하는 종편에 JTBC까지 나와서 8명이 외치는 소리를 찍고 있고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들이 말이죠. 8,000명이 나와도 안 찍습니다. 8만 명이 나와서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흔히 말하는 예, 편향된 언론 구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향된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꼼짝 못하고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젊은 분이 나왔다고 하길래. 네, 네. 오늘 애국순찰 예, 분당에서 아침 일찍 왔어요. 사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 친구인데 좀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생인데 아, 여러분들 이 학생이 분당, 성남 분당에서 아침 일찍 출발인데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예, 오후쯤에 여러분들 저희 국회 앞에 왔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여론 조작 범죄인 김경수를 규탄하는 저런 피켓 시위를 함께 하고 갔는데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그 주로 그 금요일 날 이제 강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 성남에 가천대학을 다니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동화면세점에서 요즘에는 말이죠. 연단에도 올라가서 젊은이의 소리까지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 오늘 천막 땅사까지도 저희 그 법원 앞에 있는 천막 농성장까지도 함께 왔는데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이 그리고 청와대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우파 청년들이 말이죠. 이제 기지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 세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의 한 수와 같은 또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말이죠. 탄압, 뭐 견제 등등의 여러 가지 압박은 있지만 그런데 반대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 구독수가 늘어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애국수찰팀도 계속해서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되고요.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죠. 농사 짓는 사람 같이 됐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농성장에서 법원 앞에서 김경수 이 범죄인 김경수 규탄할 것이고요. 예, 범죄 용의자 김경수 규탄을 또 국회 앞에서도 할 것이고 지금 뉴스타파는 말이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이 용역 비리 이렇게 하면서 돈 들어가는 거 용역 보고서 공개하고 용역 보고서에 없는 내용 표절 같은 거 따지면서 세금을 예, 낭비했다 이런 거를 공격할 요량으로 있는데 저희는 뉴스타파와 그 격을 달리해서 수준을 높여서 청와대의 잘못된 업무 추진비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더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뭐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서 말이죠. 나라가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요 이제 저녁쯤 먹고 그리고 10시에 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럽다 좌파들. 예, 뭐 언론사를 끌고 다니네요.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도 MBC, KBS 잘 안 움직였는데 아 역시 달라요. 자 우파도 말이죠. 정권 잡으면 좀
저렇게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예, 그러나 괜찮습니다. 안 찍어도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더 많이 늘려서 야외에서 상시로 다니면서 취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대한민국 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